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연립부등식인데 가우스가 들어가 있네. 가우스, 그렇죠? 자, 가우스는 뭐다? 가우스는 떠들어. 가우스는 버림이다. 초딩 때 배웠던 버림, 반올림 말고 버림.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우스 덩어리요. 버려버리고서 항상 정수값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가우스의 결과는 정수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절대값의 결과는 늘 0보다 커나 같았으면 가우스는 버림이니까, 버림이니까는 정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고 좀 더 가우스에 관련해서 알고 싶다면은요, 우리 함수편, 함수 고등수학 하에 있는 함수에 가면은요, 절대값 가우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고등수학 하에 있던 함수편에서 가우스를 좀 공부하고 오세요. 알겠죠?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 이게. 가우스는 버림이니까 매우 간단해. 이제 어떤 수직선상에서요, 항상 버려버리고 어디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버려버리고 왼쪽에 있던 정수값을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가우스 0.3 얼마야? 버려버리고 0이다. 그쵸? 0.3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0의 영역이야. 어디 있던 간에 버려버리고 0으로 가면 돼. 왼쪽에 있던 정수값 찍어놓고. 매우 쉬워요. 가우스 1.3입니다. 1.5요? 1.7. 좋아. 가우스 1.7. 1.7 여기 찍어놓고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다 버려버리고 1을 따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우스 1.7 버려버리고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의 소수분을 버려버리는 거라 이렇게. 그렇죠? 음수 때 좀 음수일 때 문제가 되는데 가우스 마이너스 0.5 할까요? 이걸 버리고 하면 안, 0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버려버리고 마이너스 1을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0.5 찍어봐. 여기서 왼쪽에 있던 정수값 항상 좌표 찍어놓고요 왼쪽에 있던 정수값 찾아가면 무리가 없다. 그치? 마무리 가우스 마이너스 1.8은 이거는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8이요?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는 5에 걸려도 다 버려버리고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여기 있던 놈은 당연히 버려버리고 마이너스 2를 따라가면 된다. 그쵸? 왼쪽에 있던 정수값 가우스는 뭐다? 버립니다. 좀 더 자세한 이론은요, 아직 선생님이, 저쪽에 고등수학 하 이론편 있어요. 고등수학 하에 있는 함수편에 절대값 가우스에 관련된 이론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프와 맞물려서, 이참에 공부할 학생들은요, 여력이 되면 공부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문제 풀러가자. 가우스는 버림이다. 그치? 다음 같아. 가우스 x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7 가우스 x 플러스 얼마 10이요 10이 0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인데 이걸 넘겨서 정리하면요 두 번째 식은 별거 없죠.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이것이 0보단 작거나 같다. 그쵸? 자, 이 두 개를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잡아서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냐? 개수를 세봐라. 그런 문제야. 자, 이거는 별 문제 없어. 이거 빨리 풀어보자. 38에 24, 액마 3, 액마 8 해서요. 작거나 같다. 따라서 x의 범위는요. 예, 3하고 8 사이요.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얘는 노란색으로 끝. 자, 얘가 문제지. 근데 이거 똑같으니까 치환했다고 할까? 치환했다고 해도 되고요. 안 하고 바로 갈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바로 가우스 x 쪼개고요. 얘는요 2호식 동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치환했다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바로 가서 가우스 x가요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죠. 2하고 5 사이요 이렇게 등장해. 여기까지는 됐지. 그치? 됐어요? 굿. 자, 2하고 5 사이인데 주목. 자, 수직선 그려놓고 지금 가우스 x는요 무슨 값이라고요? 빨간색. 이놈은 정수라고. 이놈이 태생 자체가 정수야. 정수니까 가능한 정수가 2, 3, 4, 5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능한 빨간색 2도 가능하고요. 이걸 만족하는 가우스 x는요. 가우스 x 값은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해. 자, 그러면요. 버림이니까 뭐라고요? 가우스는 버림이니까 가우스 x 값이 2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빵꾸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다 되는 거죠. 만약에 2.1이어도 2가 될 거고 2.3이어도 2가 될 거고 2.8이어도 2가 될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되는 거야. 가우스 x가 3이었다는 얘기는요 이 값이 3일 수도 있잖아. 그죠? 2하고 5 사이 있는 거니까 3이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들 다 된다는 얘기지. 그치? 다 돼요.
버려버리고 3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또 가우스 x 값이 4가 될 수도 있죠. 4가 됐다는 얘기는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들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가우스 x가 5가 될 수도 있잖아. 5가 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예,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6은 빵꾸뽕, 빵꾸뽕, 여기 있는 것도 다 버리고 5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가우스 값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2, 3, 4, 5인데 2일 때는 이만큼, 3일 때는 이만큼, 4일 때는 이만큼, 5일 때는 이만큼에서요. 어디서부터? 따라서 이걸 만족한 x는요, 2보단 크거나 같고 쭉 와서 어디요? 예, 6보단 작다. 이거 빵꾸뽕이죠? 요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가우스 값은 여기다 가우스 씌워주면은, 얘는 2부터 출발해서 6보다 작은 건 5까지 쫙 떨어지겠네. 그치? 얘 같이. 따라서 요거의 정답이 이거라고. 할 수 있겠어. 요런 거 이러면 공통범위입니다. 따라 X는요, 공통범위 3, 6 이렇게 나타나요. 그쵸? 얘랑의 공통범위 이렇게 나타나요. 3, 4, 5, 몇 개? 예. 3개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몇 개? 3개.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연립부동식인데 여기 가우스가 들어가서 껄쩍지근하지, 그치? 가우스. 이참에 이리 와봐. 이참에 어차피 절대값과 가우스는요 맨날 나와서 이들 괴롭혀. 특히나 가우스는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절대값 이놈은요 수능 문제까지도 계속 킬러 문제까지 이들 괴롭히니까 이참에 절대값과 가우스를요 고등수학, 이 절대값 선생님이 방정식에서 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지금 가우스가 나왔는데 고등수학 하에 있던 이론편 우선 하에 이론에 함수 이론에 두 개를 다 담아놓고 그래프까지 그린 걸 해놨으니까 그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요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이 자체는요 가우스는 버림이니까 항상 왼쪽에 있던 어디에 찍힌 게 있던 간에 왼쪽에 있던 정수값을 찾아간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처리가 되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